오전에 있었던 바이오코리아 셀트리온 관련된 게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됐고요. 셀트리온 진화형 레크로나 개발 중 3분기 임상 돌입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틀을 뽑았네요.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써주셨고요. 셀트리온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체 칵테일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했다. 결국엔 항체 칵테일 치료제 개발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나 보네요. 류등균 셀트리온 백신 개발 박사. 왜 백신 개발 박사죠?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코리아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레크로나의 중화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것도 반대 세력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CTP63으로 명명을 했고요. CTP59와 CTP63을 결합하면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을 충분히 좋은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CTP59에 대한 임상 3상은 셀트리온은 지난 1월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레크로나의 임상 2상 결과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후 13개국 국가에서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는 이르면 2주,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느긋하게 뭐 6월 말 보면 되겠네요. 이날 레크로나 개발 현황의 발표를 맡은 김성현 셀트리온 의약본부 이사는 글로벌 대규모 임상이 막바지 정리 단계라며 결과는 2주 내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주씩도 계속 살아보는 거죠 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